오늘의 천일 영화는 칼리프와 총비 이야기로 애절한 이별에 혼절하는 총비와 대공입니다. 페르시아 대공과 이븐 타헤르를 안심시킨 샘셀니아르는 신복 여종에게 자신이 준비를 마치고 그들을 안으로 들이라고 할 때까지 문 앞에서 메스루르 일행을 붙잡고 있으라고 분부했습니다. 그런 다음 대공과 이븐 타헤르에게 걱정하지 말라며 다시금 안심시켜 주고는 정원 쪽으로 난 문을 통해 밖으로 나가 그 문을 닫아 놓았지만 홀 안에 남은 두 남자는 초조하기 이를 데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자신이 원하는 상태로 되었음을 확인한 그녀는 자신의 은보좌에 앉아 신복 여종을 시켜 호위대장 메스루르와 그의 부하인 두 장교를 데리고 들어오게 했습니다. 부인, 신자들의 사령관께서 부인을 못 본 지 너무 오래되어 견디기 힘들다며 오늘 밤 이곳을 방문하시겠다는 뜻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폐하께서 한시라도 빨리 부인과 같이 있고 싶어 하시는 만큼 폐하를 뵙는 부인의 기쁨도 그만큼 크기를 바랄 뿐이옵니다. 메스루르의 말이 끝나자 샘슬니아르는 명을 온전히 받들겠다는 뜻으로 땅에 엎드려 절을 했고 준비를 위해 시간이 필요하니 폐하께서 천천히 오도록 해달라고 말했습니다. 호위대장과 그 수하들이 물러가자 샘슬니아르는 곧 두 남자가 숨어있는 홀로 돌아왔는데 예상보다 일찍 대공과 헤어져 가슴이 아파 홀에 들어서자 자신도 모르게 눈물이 솟구쳤습니다. 당신의 운명과 제 서글픈 팔자를 비교해보면 당신은 얼마나 행복한지 또 저는 얼마나 불행한지 모르겠어요. 당신은 저를 보지 못해 괴로워하시겠지요. 하지만 당신의 고통은 그게 전부이며 다시 볼 수 있다는 희망으로 위안을 삼을 수도 있어요. 아, 그렇지만 저는 어떤가요? 그 어떤 혹독한 시련에 빠지게 될까요? 저는 사랑하는 유일한 사람을 못 볼 뿐 아니라 당신을 만남으로써 이제는 끔찍한 존재가 되어버린 분을 보아야 하는 이 중의 고통을 견뎌내야만 해요. 여기까지 말한 그녀는 눈물이 앞을 가리고 흐느낌이 터져 나와 더 이상 말을 이을 수 없었는데 이때 신복 여종이 뛰어들어와 이럴 시간이 없다고 그녀의 말을 끊었습니다. 그녀는 밤에 어둠이 깔리기 시작하면 뒷문을 통해 안전하게 빠져나가게 해드리라고 말하고 혼란하기 이를 데 없는 심정으로 칼리프를 맞으러 홀을 나갔습니다. 191번째 밤 샘셀니하르의 신복 여종이 물러가자 페르시아 대공과 이븐 타헤르는 칼리프나 그의 장교들이 들이닥칠 경우 빠져나갈 만한 통로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 극도의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런데 홀연 정원 쪽 창문을 통해 환한 빛이 들어왔는데 그것은 100명의 어린 내시들이 들고 있는 100개의 촛불이 바라는 빛이었습니다. 이 소년 내시들 뒤에는 허리에 칼을 찬 호위병 100명이 따르고 있었고 다시 그들 뒤에는 오른쪽으로 호위대 대장 메스루르, 왼쪽으로 호위대 부장 비시프를 거느리고 걸어오는 칼리프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총비는 칼리프의 모습이 보이자마자 앞으로 나아가 그의 발밑에 부복했지만 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자신의 모습을 대공이 숨어서 보고 있어 더욱 비참해졌습니다. 보좌에 앉은 칼리프는 사방을 둘러보았는데 소년 내시들이 들고 있는 촛불 외에도 무수한 다른 불빛들이 정원 전체를 대낮처럼 환하게 밝히고 있어 입가에는 만족스러운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곧 홀의 문과 창이 모두 닫혀 있는 것을 보고 놀라면서 그 이유를 물었는데 곧 홀의 창들이 일제히 열렸고 안쪽과 바깥쪽에서 동시에 환하게 밝혀진 궁의 휘황찬란한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이븐 타헤르는 눈앞에 펼쳐지는 멋진 광경에 감탄을 금치 못했지만 샘셀니하르 외에는 세상 그 어떤 것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던 페르시아 대공에게는 아무런 감흥이 없었습니다. 이어서 근처 시녀가 노래를 하기 시작했는데 내용은 열렬한 사랑을 노래하는 것으로 칼리프는 흐뭇해했지만 샘셀니하르가 사랑을 바치는 사람은 알리 이븐 베카르였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앞에는 견딜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린 칼리프가 앉아있었고 이 괴로움에 그녀는 그만 까무러치고 말았습니다. 복도에 있던 이븐 타헤르는 이 예기치 못한 사태에 놀라 페르시아 대공을 돌아보았는데 창밖을 내다보고 있는 줄로만 알았던 대공이 놀랍게도 그의 발밑에 쓰러져 움직이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븐 타헤르는 샘셀니아르에 대한 대공의 사랑이 얼마나 강한 것인지 절실히 느끼지 않을 수 없었는데 그가 쩔쩔매고 있을 때 신복 여종이 들어와 급하게 외쳤습니다. 두 분을 나가게 해줄 테니 빨리 이리로 오세요. 이제 모든 게 뒤죽박죽이에요. 잘못하면 우리 모두 끝장날 수 있다고요.
대공이 실신해 있는 모습을 본 여종이 군소리 없이 급히 달려가더니 곧바로 물을 떠서 돌아와 대공의 얼굴에 물을 뿌리자 그는 다시 정신을 차렸습니다. 이븐 타헤르와 여종이 양쪽에서 대공을 부축하고 티그리스 강 쪽으로 통하는 작은 철문으로 나가 작은 운하의 둔치까지 가자 거룩대 한 척이 그들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이 대목에서 시에라자드는 날이 밝는 것을 보고 입을 다물었고 다음 날 밤 다음과 같이 다시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백아흔 두 번째 밤 마침내 그들은 배에서 내렸지만 대공은 너무도 힘이 없어 제대로 걸을 수가 없어 이븐 타헤르는 근방에 사는 친구의 집으로 대공을 부축해 간신히 그곳까지 가서 그날 밤 그곳에서 하루를 묵었습니다. 지금껏 한 번도 외박을 한 일이 없던 이븐 타헤르는 빨리 집에 돌아가고 싶은 생각뿐이라 꼭두 새벽에 일어나 역시 새벽 기도를 위해 일어난 친구에게 작별을 고한 후 대공과 집을 나왔습니다. 마침내 두 사람은 이븐 타헤르의 집에 도착했고 거기까지 기어가듯한 대공은 집에 들어서자마자 긴 여행 끝에 녹초가 든 사람처럼 좌단에 풀썩 쓰러졌습니다. 다음 날 그는 대공을 직접 집까지 데려다 주고 그를 위해서나 샘셀리하르를 위해서나 결코 좋은 결말을 볼 수 없는 이 열정을 억눌러야 한다고 간곡히 설득했습니다. 그러나 대공은 유지부동이었고 더 이상 대공의 마음을 돌릴 방도가 없음을 깨달은 이븐 타헤르는 작별을 고하고 떠나려 했는데 시에라자드는 날이 밝아오는 것을 보고 입을 다물었습니다. 193 번째 밤 대공은 이븐 타헤르에게 자기들이 떠날 때 실신했던 샘셀리하르가 어찌 되었는지 염려가 돼서 죽을 지경이라고 그녀의 소식이 오면 바로 알려달라고 했습니다. 이븐 타헤르는 하루 종일 샘셀리하르의 여종을 기다렸지만 아무 소식이 없었고 다음 날도 마찬가지였는데 대공을 말로나마 북돋아 주기 위해 그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도착해 보니 대공은 여전히 병석에 누워 있었고 친구 여러 명이 주위를 둘러싸고 있었지만 의사들도 끼어서 병의 원인을 알아내려 애쓰고 있었지만 알 수가 없었습니다. 이븐 타헤르는 위로가 될 만한 말을 몇 마디 더 해준 다음 집을 나왔는데 그가 집에 돌아오기 무섭게 샘셀리하르의 신복 여종이 도착했습니다. 대공께서 괴로워하시는 만큼이나 마님께서도 힘들어하고 계세요. 두 분을 보내드리고 홀에 돌아왔는데 마님은 시녀들의 간호에도 불구하고 아직 혼수 상태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계시더군요. 칼리프께서도 침통한 낮으로 마님 곁에 앉아 계셨지요. 폐하께서는 시녀들 모두에게 그 중에서도 특히 제게 마님이 왜 이렇게 아픈지 아느냐고 물으셨어요. 하지만 우리는 비밀을 굳게 지켰지요. 칼리프께서 떠나자마자 마님은 제게 가까이 오라고 손짓하셨고 근심어린 얼굴로 두 분이 어찌 되었는지 물으셨지요. 저는 두 분께서는 무사히 궁을 빠져나간 지 오래이니 그 점에 대해서는 조금도 염려하시지 말라고 안심시켜드렸지만 대공께서 실신하셨던 이야기는 빼놓았습니다. 이 대목에서 날이 밝은 것을 본 시에라자드는 이야기를 중단했고 다음 날 밤 그녀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계속해 나갔습니다. 194 번째 밤 샘셀리하르의 신복 여종은 그녀의 상전이 처음 실신한 이후로 일어난 일들을 계속 들려주었는데 칼리프의 명을 받은 어의들이 모두 몰려왔고 잠시 후에는 칼리프도 몸소 찾아왔습니다. 의사들은 여러 약을 처방해 주었지만 병의 원인을 몰랐던 까닭에 아무런 효험이 없었지만 휴식을 취한 마님은 잠이 깨기가 무섭게 여종을 불러 대공님의 소식을 알아오라고 보냈습니다. 이븐 타헤르는 저녁때가 되어서야 대공을 찾아갔고 여종에게서 들은 소식을 대공에게 상세히 전해주었는데 대공의 얼굴에는 염려, 질투, 애정, 동정 등 갖가지 표정들이 번갈아 나타났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이븐 타헤르가 집에 돌아와 있는데 샘셀리하르의 신복 여종이 와서는 이븐 타헤르에게 샘셀리하르의 편지를 전해주었습니다. 편지를 받아든 이븐 타헤르는 즉시 여종과 함께 대공의 집으로 갔는데 이 대목에서 시에라자드는 아침 해가 밝아오는 것을 보고 이야기를 멈추었습니다. 195 번째 밤 여종과 함께 대공의 집에 도착한 이븐 타헤르는 그녀에게 잠시 기다려달라고 말하고는 대공의 방에 들어갔는데 대공은 그를 보자마자 무슨 소식을 가지고 왔느냐고 급하게 물었습니다. 대공을 버리고 도망쳐버리는 이븐 타헤르로 이어집니다.